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 어떤 시간을 가져볼 거냐면은 월드 스프리건의 제작 비화에 관한 일화를 다뤄보려고 해요. 기획 초창기에는 레전드 스프리건과 스프리건 레퀴엠의 디자인을 승계해야 하는 슈퍼킹 스프리건을 만들려고 했대요. 그러나 그 둘을 다 담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프리건 레퀴엠이냐 레전드 스프리건이냐 둘 중에 한 가지의 디자인만을 발전시켜서 담으려고 했으나 뭔가 두 가지의 디자인만을 선택해서 단 하나로 만들기가 정말 아쉬웠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초반에는 기획 단계 때 레전드와 레퀴엠의 디자인을 발전시킨 시안만을 여러 가지 만들었었던 모양이에요. 초반에는 리버시블 형태를 채용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면만을 써서 좌회전 우회전이 가능한 기존의 스프리건의 양회전 방식을 채용하려고 했었는데요. 아무리 생각해도 뭐 하나 포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. 그러던 와중에 리버시블 방식을 채용해서 면을 뒤집으면 두 가지 디자인을 다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나와서 결국 리버시블 방식을 채용했다고 하고 리버시블 방식을 채용하니까 뭔가 더 아쉬운 거예요. 레전드와 레퀴엠만을 넣기에는 기껏 리버시블까지 채용했는데 아깝지 않느냐. 그래서 리버시블 양면의 디자인을 활용해서 모든 스프리건을 전부 다 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. 초반 기획안을 전부 다 갈아엎고 다시 새 작업을 들어간 거죠. 결국 월드 스프리건의 이름에 걸맞는 모든 스프리건의 디자인을 활용한 월드 스프리건이 현재 월드 스프리건의 디자인이 탄생합니다. 레전드부터 레퀴엠 그리고 초제트 스프리건에서 로드 스프리건까지 모두 다 담겨 있어요. 스프리건은 버스트 시리즈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말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베이가 아니었나 싶어요. 자, 이제 월드 스프리건이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국제 배송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. 다음에 월드 스프리건을 다루는 영상을 찍을 때는 배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